명색이 이혼인데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. 앉아. 시댁이 망했다고 이혼이야? 그게 어떻게 한 결혼인데? 그래, 이 동생 약혼자를 뺏었지. 그래서 금정은이 억울해 죽겠대? 그래서 내 남편한테 다시 찝쩍거리는 거래? 정은이가 너네 집 앞에 갔다고 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. 내 동생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건데? 넌 네 동생이 그러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뒀어? 대체 남의 집에 왜 왔대니? 너무 걱정돼서 갔대. 말이 돼? 자기를 그렇게 배신했는데. 난 나 5년 전에 배신한 그 남자 아직도 죽이고 싶게 미운데. 금정은이 천사 맞네. 걔가 경솔했던 거 맞아. 대신 사과할게. 그렇지만 둘 사이 아무것도 아니야. 장진국은 아직 금정은이 못 잊었어. 남편이 정은이를 만났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뭐랜 줄 알아? 야단은커녕 신나서 떠들더라. 정은이 천사야, 우리 정은이, 우리 정은이. 내 기분이 어땠겠어? 게다가 우리 민우, 그 어린애 입에서 네 동생 얘기가 나왔어. 아빠라는 인간이 애 앞에서 엄마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는 짓을 했다고. 못 믿겠으면 장진국한테 물어봐. 니들 친구라며? 가은아, 네가 어쩐 일이야? 우리 다시 친구하는 거야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니들 진짜 이혼한 거야? 어떻게 알았어? 정우은이도 알아? 지금 그 이름이 왜 나와? 너 똑바로 대답해. 위장이야. 내가 엄마 빚을 다 떠안았거든. 직장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갚으려고 그걸 떠안아?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. 자동으로 희정이가 덤태기 쓸 판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어.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이거 비밀인데? 진짜 헤어진 건 아니란 말이지? 아유, 그럼. 애가 있는데. 그 난리를 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면 좀 잘 살지. 내 동생 왜 만나? 너 아직도 미련 있어? 말해, 이 자식아! 아유, 그럼 안 되지. 나 애아버지야. 그걸 아는 인간이 애 보는 앞에서 정은이를 만나냐고! 그건 또 어떻게 알아? 아, 정은이가 얘기했구나. 정은이 너무 뭐라 그러지 마, 친구야. 너는 우리 마음 다 알잖아. 누가 너랑 친구한데? 제발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, 어? 그 인간은 참 속 편하지? 민우야, 아빠가 한때는 인간 진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? 신형도 잃고 친구도 잃고. 그래도 아빠는 우리 민우 얻었으니까 행복하다. 뭐요, 내 새끼. 오지랖 넓게 떠들고 다닐 거 아니지? 진짜도 아니라며 잘 해결되길 바래. 유영준이 기찬이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? 고맙지 뭐. 너 진짜 바보니? 비즈니스잖아.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. 설마 형준 선배 그런 사람 아니야? 넌 유영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 넌 모른다고. 무슨 얘기 그렇게 이상하게 해? 회사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. 설마 5년 전에 프로젝트 같이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그러는 거야? 착한 넌 상상도 못할걸?
아픈 사람이 노인네 상대해줘가 고맙다. 저한텐 힐링입니다. 강기찬이 일도 고맙고 이 중고트럭 한 대가 전부인데 자네가 많이 봐준 거 안다. 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가은이하고 그 친구 반대한다. 가은이 기찬이 둘한테도 그래 못 봐갖고. 그런데도 뒤에서 도와주십니까? 그놈아가 잘 되는 거 보고 싶다. 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 아이가. 가은이도 그 마음으로 도와주다가 다시 가까워진 거 아시죠? 뭐 그렇다고 다 금가시나 이 다리 몽둥이를 분지를 끼가 이 머리카락을 잘라 뿔 끼가 내놓고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. 죄송합니다. 저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. 알모 좀 잘해보든가. 아 근데 야 너 어째 이 코빼기도 안 보이노? 가은아! 아까 만나서 얘기 다 했습니다. 언니 자요. 피곤한가 보죠. 아 오늘 집에인이 출근을 늦게 해가 하루 종일 홀 보느라고 고생은 좀 했다. 할머니는 주무시나? 들어가. 저 언니 아까 나갔어요. 강 부장님 만나러. 어? 저 대신 나갔는데 떨려서 전화도 못 하겠어요. 잘 있나 궁금해서 아버지랑 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희 식구 잘 지내길 바란다. 모진 예편네. 그랬으나 된 여자가 언제 그래 독해져가. 니는 일만 하나? 애비 속이 뭉그러지들지 말든지. 내일 면허 시험 보실 분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. 아 근래 온 동네에다가 소문 다 내놓고선 떨어졌으면 무슨 망신이고. 엄마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요? 아이고 망할 놈이 예편네. 잘 좀 해봐요. 에? 나 장가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엄마 마음 돌려서 우리 세 식구 같이 좀 살아보자고요. 갑자기! 어? 아버님, 기찬이 엄마 만난 얘기 들으셨어요? 이런 망을 그래 가구나. 네가 만났나? 누구 매가? 아이고 참. 이 자식아, 내가 너 고생한 거 옆에서 다 지켜보고 엄마 못 만나서 실망하고 힘 빠졌을 때도 다 지켜보고. 오바는. 어, 임마 그래도 널 이제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세상 부러울 거 없는 놈 된 거잖아. 다행이다 진짜. 형 진짜 고마운데 이제 일 좀 하자. 시크한 놈. 금가은, 낮에 싸웠다고 주문도 안 넣었냐? 나 미안. 나 재고 체크한 게 사무실에 있는데. 30분만, 미안. 불도 안 끄고 갔네. 그쪽은 내가 다 했어. 이 집 오늘 장사 잘했나 보네. 내 주문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야, 너 여기 올 시간이 어딨어. 새벽에 움직이면서. 그러게. 미안하면 뽀뽀나. 아까 낮에 싸운 거 까먹었어.
어따 정신 팔고 다니길래 주문서도 까먹고. 내가 화 좀 냈다고 그러나? 그래, 강기찬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간다 내가. 됐어? 내가 그 정도란 말이지? 그래서 내가 이쁜 짓 좀 했지. 안주도 만들어놨는데 한참 콜? 운전 안 해? 아깐 내가 말이 좀 심했어. 미안. 걔가 그 집에 간 거 사실인데 뭐. 나 그 일 때문에 지금 네 누나 만나고 오는 길이야. 뭐? 누나를 왜 만나? 또 뭔 짓 했어? 왜? 또 기싸대기라도 맞았을까 봐? 우리 옛날보다 좀 친해. 아, 농담하지 말고. 동생이 저지른 일인데 왜 네가 나가? 강의적인 화나면 말이 얼마나 독한데. 오늘은 안 그랬어. 걱정 마. 맛있다. 참, 아줌마 낮에 너네 집에 가셨다던데 어떻게 됐어? 상상이 돼. 아버지가 엄마 앞에서 꼼짝을 못 하시더라. 그래서?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신 한 절대 안 들어오실 거래. 엄마 고집도 쇠심줄이야. 솔직히 말하면 좀 서운하더라. 난 아줌마 마음 이해할 것도 같아. 자식 낳아본 적은 없지만 너희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놓치신 거잖아. 거기다 고생도 많이 시켰고. 나 같아도 용서 안 할 것 같아.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.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헤어질 일은 없잖아. 그렇지? 어떻게 너는 모르는 게 없어. 아, 누나가 네 걱정 많이 해. 걱정 마. 잘할 수 있어. 아, 우리 아버지 옛날에 트럭 운전한 거 알지? 어, 들었어. 그래서 아버지 면허 따시면 당장 대출 받아서 탑차부터 한 대 뽑아드리려고. 준비할 것도 많을 텐데 돈 필요하지 않아? 대출 알아봐야지. 내가 투자할까? 나 지난 5년간 알뜰하게 모았거든. 됐어. 누굴 진짜 여자 덕에 사는 놈 만들라고. 내가 네 매니저인 거 잊었어? 그러니까 돈은 내가 벌고 자긴 나만 지켜주고. 아직 안 갔어요? 강희정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제 와? 아니, 레스토랑에도 갔다 왔어요. 일이 남아서. 그랬구나. 너한테 뭐 심한 말은 안 했어? 아니에요. 두 사람 갑자기 자주 만나니까 좀 이상해. 저도 선배랑 강희정이 좀 이상해요.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나 싶어서. 그 아버지가 날 감시하려고 꽂은 사람인데 미운 게 당연하지. 갈게. 네. 운전 조심하세요. 넌 유영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 넌 모른다고. 왜 이제 와? 여태 그 여자랑 같이 있었어? 뭐래? 왜 불렀대? 무슨 일 있구나. 친구 오빠네 뭔 일 터진 거지? 말해봐! 강희정이 말하지 말랬어. 뭐야?
이혼이야? 아니야. 위장이래. 위장? 그 시어머니 빚만 정리되면 그 두 사람 언제든 다시 합치는 거야. 자식도 있잖아. 너 잘 들어. 이제 더더욱 장진국 만나면 안 돼. 알았어. 진짜 헤어지는 것만 아니면 됐어. 나도 안심이야. 아우 진짜. 아 왼수 왼수. 아이 장원입니다. 이 셔츠 물이 왜 이리 들었습니까? 예? 2층에 수건도 다 그렇던데. 내가 한 거 아니다. 그럼 우리 지배인님이 하신 거예요? 응? 지배인님이 왜 우리 집 세탁을 하셔? 아, 뭔 참. 예. 빨래를 탁탁 털어서 놓을 줄도 모르고 대림질도 엉망.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. 아니, 식당 직원을 사장 집에서 그래 버리는 게 경우가 아니지요. 경우만 따져서 세상 팍팍해서 어떻게 사냐고 한 게 누군데. 말 나온 김에 지배인하고 결혼하지 그래? 네? 일도 못한다면서요. 이쁘잖니. 네 아빠는 여자 인물밖에 안 본다. 네 엄마도 일 어지간히 못했거든. 아니, 지 데리고 놀리는 게 그래 재밌습니까? 그 엉터리를 5년씩이나 끼고 있었던 이유가 뭔데? 그래도 식당 일은 잘합니다. 편들어주는 거 봐라. 전 그 결혼 반대입니다. 나리가 제 동생 되는 건 사양이에요. 이게 지금 웃을 일이라. 그렇게 찜질하고 마사지 받았으면 됐지. 왜 그래? 대청봉 갔을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. 대체 어딜 갔다 왔는데 그래? 비밀이야. 그 참모 아줌마랑 치고받고 싸웠어? 아니야. 어제부터 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. 왜? 비밀이야. 엄마 1억이야. 나 다시 거기 취직한다. 뭐야 대체? 여자들끼리도 의리라는 게 있어. 말 안 해. 자기가 그래서 참모 아줌마랑 둘이서 쏙닥쏙닥 그랬구나? 예비 시엄마라고? 그런 거 아니에요.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도 시어머니 자리하고 말이 잘 통해서 좋겠다. 누구 시어머니라고? 깜짝이야. 오늘부터 새 마음 새 뜻으로 일 잘해보려는 사람한테 왜 소리는 지르고. 사표는요? 아빠. 안 쓸 겁니다. 쓸 이유가 없어졌거든요. 하여튼 자기 멋대로 다 멋대로. 이 사장이 누군지 모르겠다. 아유 저 들어가자 들어가. 언니 우리 티타임 하자. 어? 배추 절여놨는데요. 내가 여기 지배인입니다. 자 10분만 휴식. 아이고 팔다리야. 내가 어제 사장님 집에서 완전 망노동했잖아. 아 네. 언니 우리 말 놓자. 응? 언니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? 어제 내가 그 집 가서 폭탄 안 던졌으면 우리 둘은 영원히 오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거야. 애미 밤에 안 들어왔지? 뭐냐? 아, 뭐 문자 왔는데 이상한 아파트에서 샀다네. 세관도 없는 집에 뭐가 급해서. 암만 내가 그러라고 했지만은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년. 그 엄마가 앞장서놓고 해. 그래 안 그래도 심단해 죽겠구만. 넌 모른다. 내가 뭔 일을 당했는지. 토끼 같은 내 새끼 떨어져 살아야 하다니. 얘 눈에 밟혀서 어떡해.
우리 오늘 이사 가는 거지. 그럼. 민우야, 아침밥 먹게 가서 손 씻고 와. 네. 엄마 어젯밤에 왔다가 다시 나갔다. 뭐? 꿈꾼 거 아니야? 그런가? 들어왔다 나갔다고? 왜? 저야, 어제 우리가 정은이 얘기했는데 그걸 들었나? 걔가 너랑 정은이 만난 거 안 거 아니야? 얼른 전화해봐. 형나야. 어, 저기 출근했어? 그럼. 민은 밥 먹었어? 물어봐, 물어봐. 저기 여보,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? 무슨 말? 아, 뭐 그 섭섭하다든지 뭐 오해라든지 뭐. 그런 게 어딨어. 이사나 잘해. 어. 그런 거 없대. 없대?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? 야, 금정은. 너 몇 살이니? 대체 언제까지 언니 뒤에 숨어 살 거야? 왜? 우리 집에 올 때도 언니 손잡고 오지. 앙큼한 짓은 혼자 다 하면서 일만 생기면 숨어? 대갓배 찾아간 거 맞습니다.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.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. 별일이 없었다고? 만나자마자 눈물 보이고 걱정된답시고 찾아오고 잘 살라고 얘기해주고 우리 아들한텐 예쁜 미소 보여주고 그런 걸 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? 감성불륜? 제발 그런 말 좀 그만 쓰세요. 대체 안식자재 보증금은 얼마로 책정할 겁니까? 관례대로라면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. 그런 소규모 업체 어떻게 믿고? 그 보증보험을 들게 하든지 금액을 키우든지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장진국 씨한테 뭐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? 강 부장이 아버지한테 황 변호사 소개받은 건 알아요. 아마 그 부친 때문에. 황 변은 이혼 전문인데요? 형님도 구분해 줬잖아요. 본사 기획팀 보고서인데 좀 보시겠어요? 나가보세요. 네. 황 변호사 소개받은 건 어떻게 됐어? 상관 마세요. 회장님 호출이십니다. 아버지한테 직접 여쭤보면 되겠네. 그래. 내 결혼 망가졌어. 어쩔 건데? 강 부장은 이혼 잘했다지? 황변이 역시 유능해. 이제는 직원들 이혼까지 도와주십니까? 위장이야, 임마. 아, 빚쟁이들은 피해야 할 거 아니야. 그리고 너 임마, 어? 부하 직원들 좀 살펴. 강의장이 이게 짠한 애야. 대학을 7년이나 걸려 다니고 말이야.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댔나. 남편은 무직 주제에 그 빚을 다 떠안고 그런 집구석에 왜 남아있어? 앞길이 상창한 여자가. 자, 이제 시험 치러 가보실까요? 저거, 너가 어메 전화번호 좀 도가. 엄마 번호는 왜요? 어, 내가 국가고시를 치러 가는데 예편네가 여시라도 사들고 와야 안 하겠나? 오, 부태 자신 있나 보네. 아, 뭐. 아, 동네 꼬마들 다 데리고 막 딸딸딸딸 다 외웠다. 아, 요즘 면허는 컴퓨터로 보는데 아버지 어떡하나? 네, 이 대한민국 교도행정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모르나? 어? 내 빵에서 다 배웠다. 그거 먹고 저 액션작 하는 거 내 그것도 할 줄 안다. 오, 그럼 이제 장부 정리도 아버지가 도와주나? 어머, 야, 퍼뜩 저 사무실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 주차장도 좀 마련해가. 트럭을 한 10대 정도 쫙.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네.
엄마, 아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? 민우야, 혜미 얼굴 까먹으면 안 돼? 네. 방에 가서 장난감 빠뜨린 거 없나 한번 봐봐. 네. 야, 저 이삿짐차는 큰 거 불렀지? 이 소파랑 테레비 냉장고, 그림 다 갖고 가. 다 엄마 거잖아요. 우리 필요 없어. 예, 집단이 언제 와서 이거 딱지 붙일지도 모르잖아.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거 이태리 가구야. 우리 아파트 딱 네 방만 해. 그걸 어디다 드려. 아, 저 그릇이랑 이불이랑 감 나가는 거 다 갖고 가. 이분들 왔나 보다. 누구세요?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. 채권자 이영길 씨의 사민이 채무자 임달자 씨의 재산 압류를 신청하는 바 그 집행을 통보합니다. 아유, 오게 왔구나. 그 뭐야? 딱지 놀이야. 어서 애 데리고 나가! 괜찮아! 애미 붙었다! 화면 사방팔방 다 알리라! 어? 아니다! 니들 이래라! 내가 갖고만 내가! 어? 야! 할아버지 면허시험 붙었대! 우와! 할아버지랑 드라이브 가야지! 아니 이 영감탱이가 누구 염장을 지르나? 아, 뭔 운전면허? 확 그냥 차 몰고 가서 그 집 담벼락을 받아버려? 아니지 그 여우 같은 며느리 눈치도 봐야 되니 아우 진짜 피눈물 난다. 아버님 축하합니다. 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. 이런 싸가지 없는 모자. 내 이럴 줄 알았다. 에. 장진국이 이러면 네 이러면 안 되지. 어? 너도 리스트에 이름 올라본다. 엄마 우리 이사 다 했어요. 이삿짐도 나르고 우리 민우 대견해. 자기 집은 따로 챙겼지? 아 근데 여보 오늘은 안전할 것 같은데 빚쟁이들도 아직 이사한 거 모르잖아. 안 돼. 인사 제대로 하고 가. 애 안 놀래게. 민우야 아빠 이제 자주 못 와. 알지? 네. 아빠는 공부해야지. 그럼. 에휴, 우리 민우는 한 번 말해주면 다 알아듣네. 아빠가 우리 민우 많이 많이 사랑해. 네. 아빠 사랑해요. 조금만 참자. 자식 힘들게 한 아버지 너한테는 안 겪게 해줄게. 내가 아버지 목까지 최고로 잘 키워줄게.
문이 안 열리네. 초인종도 고장나고. 고장 아니야. 내가 소리 죽인 거야. 아, 나 문 좀 열어줘.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슈퍼에 갔는데 카드가 정리됐네. 나 엄청 웃겨서. 저 온 김에 민우 좀 보고 가면 안 될까? 걔 자다가 자꾸 깨는데. 진짜 민우 생각한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마. 그게 무슨 소리야. 아무리 빚쟁이가 무서워도 나 민우 아빠야. 당신 친권 포기했잖아. 에이, 그거는 당신이. 당신 설마. 맞아. 우리 이혼 위장 아니고 진짜야. 그게 무슨 소리야. 진짜 이혼이라니.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. 민우도 이제 나 혼자 키워. 그럴 수 없어. 여보, 여보, 난 민우 아빠야. 자네 깨우고 싶어? 애 우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? 너희들이 무슨 사이고? 한 번만 거기서 행패 부렸다가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. 웬일이니? 이 여자가 지금 룸에 와 있다고? 네 동생 말이다. 우리 진국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건 알아? 아니 진짜로 정은이가 진국이 찾아가 만나고 그랬단 말이야. 엄마 나 어떡해.